윤씨 마음에 드세요? 네네네. 왜 이런 집을 왜 이렇게 구매를 하시게 되셨어요? 어떤 용도로 쓰세요? 저는 일단은 그 집이 본체가 있고 네네. 세컨하우스로 계속 상시적으로 쓰려고 아. 일단은 마룬을 선택을 했고요. 네. 그리고 디자인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충분히 충족이 돼서 아. 네. 일단 마룬으로 저기 있는 저 집에서 네. 같이 사시면서 여기가 보조적으로 그렇죠. 방이 필요하셔가지고 네네. 네. 별채로 별채 개념으로 일단 별채 개념이죠. 네. 디자인을 직접 해주셨잖아요. 네. 원래 건축 좀 전공을 하셨고. 전공까지는 아니죠. 네. 네. 그래서 좀 설계가 좀 이번에는 네. 좀 독특하게 나왔어요. 네. 욕실 공간이 되게 넓고. 일단은 뭐 네. 화장실하고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많이 처음부터 고려를 해서 네. 요구를 했었는데 되게 반영이 제가 만족이 되게끔 충분히 잘 된 것 같습니다. 네. 저쪽은 나중에 이제 그. 네. 독립적으로 생각을 그렇죠, 그렇죠. 가질 하보장이 되든 네. 아니면 독일로 그냥 단독으로 붙일지는 네. 이건 사항을 봐서 네, 좀 네. 추가적으로 시공해야 할 부분인 것 같고요. 그리고 부엌도 여기는 간단히 네. 간단한 지금 조리 공간 그렇죠 그렇죠. 네, 되게 좁아 보였는데 그렇게 지금 오, 충분히 용유 씨가 있어도 네. 오히려 사람이 있으니까 네. 딱 적당한 적당한 네. 네, 충분한 것 같습니다. 네. 키가 어떻게 되세요? 되게 크신데 저는 79입니다. 79세요? 네. 그래도 좀 높이가 그래서 간당간당하긴 하네요. 네, 뭐 충분히 네. 위에 다락도 있으니까 네네. 괜찮은 것 같아요. 한번 다락에 그 위에서 이제 주무실 공간이신가요? 일단 생각보다 네. 사이즈 높이가 괜찮아서 차도 될 것 같습니다. 그때 이제 저희 공장에 오셨을 때는 네. 높이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셨잖아요. 네네네. 좀 낮아서 그렇죠. 되게 낮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. 오 괜찮은 것 같아요. 되게 이게 천창이 있으니까 오히려 또 개방감도 이쪽이 많이 생겨가지고 네네. 갑갑함이 좀 없는 것 같아요. 하늘의 별이 보일까요? 충분할 것 같은데. 아, 네. 이게 실제 고정 이렇게 하는 건가요? 이렇게 따로 이렇게 지지대가 없고 네 이렇게 없어요. 이렇게 올리면 이렇게 고정이 되는 맞아요, 거예요? 맞아요. 아, 그런 것 같습니다. 그쪽으로 지붕 올라가셔도 되겠네요. 이쪽으로 지금 올라가도 될 것 같은데. 네, 그렇죠. 네. 네. 혹시 올라갈 일이 있으면. 지금 원래 기존 다락보다 조금 네. 다락 사이즈가 줄어들었어요. 높이가요? 폭이. 예. 그래도 충분한 것 같아요, 저는. 두 명 정도 잘 수 있는 정도인가요, 네. 성인이? 성인 두 명 충분할 것 같아요. 아, 그래요? 두 명 충분하고, 애들은 뭐 한 네 명? 여러분까지 올라가지 않거든요. 그냥 재밌는 공간이니까. 그쵸, 그쵸. 사실 그때 이 사다리도 네. 좀 고민을 많이 하셨잖아요. 그렇죠. 일자로 할지 여기 레일을 달아가지고 그렇죠. 이렇게 할지 맞아요, 맞아요. 이게 이 사다리가 좀 보통보다 좀 얇잖아요. 얇은 두께감 얇아서 네네. 이거보다 이제 네. 더 두꺼운 2x4라든지 그런 거 하면 너무 무거워서 들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여기에 딱 이동식 사다리로는 네. 이 폭이 좀 적당하죠. 네. 이번에 폴딩 도어를 네. 이렇게 폴딩 윈도우식으로 한 네네. 이유가 있으세요? 보통 저는 처음 시도해본 건데 처음부터 네. 그 폴딩 창이랑 내부랑 개방감이 있을 수 있도록 연계를 해줄끔 네. 하려고 이제 밖에다 빼려고 했거든요. 그래서 평상을 네네. 앞에 이제 제작을 해서 좌우에 아 폴딩 도어랑 그러니까 레벨을 맞게끔 해서 그렇죠. 이렇게 해서 바로 나갈 수 있게 바로 나가서 네네.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. 왜냐하면 그렇게 하게 되면 바로 나가고 그렇죠. 또 닫아놔도 이 공간을 쓸 네네. 수가 있는 공간이 되고 그렇죠 그렇죠. 예, 괜찮은 것 같아요. 예.
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는 농막에 피단열 폴딩도어가 설치가 되는데 이번에 네. 단열로 바꾸셨어요. 단열 폴딩도어를 네, 바꾸시면서 네, 네. 네. 단열이라든지 예, 좀 더 성능을 업그레이드 하셨죠. 네. 네. 아무래도 이제 겨울을 제가 지나지는 않는데 아무래도 저기 원래 시골집이 네, 네. 지금 인풍이 많이 심하다 보니까 저 특별히 많이 좀 많이 신경 쓰셨잖아요. 네, 네. 지금 이 부분도 사실 네. 영준 씨가 강조하신 부분이잖아요. 원래는 이제 네. 아예 유리가 이어지게끔 하려는 네. 구조상 저 거기 이제 프레임이 들어가니까 네. 어려워서 최대한 이쪽으로 붙인 거잖아요. 네 맞아요. 그래서 최대한 이렇게 한겼기 때문에 그래도 이쪽이랑 이쪽이 네. 이제 해가 지면 이쪽이 이제 노을이 다 보일 거고 이쪽도 이제 남쪽이라서 네 이제 고려해서 창 네. 위치를 잡은 겁니다. 네. 밥뷰네요, 밥뷰. 멋있어요. 잘 나온 것 같습니다. 네. 잘 나온 것 같아요. 네.